저희 간식 좀 챙겨 왔었는데 서울에서. 아 이거 안 먹어요. 안 먹어요? 입맛에 내가 맞춰줄게.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네가 뭐 황도깨인데. 응? 가자. 먹을 겨? 생선 같이 먹을 겨? 해 먹을 거요? 고기가 없어 황도야. 널렸네요, 널렸어. 예. 섬에 도세. 야, 이렇게 추운데 자기랑 니들 먹인다고 이게 뭐야 이거? 맛있는 거. 아유, 그렇게 맛있어? 이게 어렸을 때 강아지 때부터 이거를 해줬더니 이 맛이 참 그리웠나 봐요. 야, 정성이 들인 솥 쪽이다. 거기다가 아육을 큰 거 들어갔다.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네. 매일 나가셔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자주 나갑니다. 바닷가에. 또 이제 생선 잡아주면 더 좋아하는데. 형님! 어떻습니까? 무지하게 큰 거. 아유, 달래는 하나만 먹고. 달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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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 와! 야생 흑염소가 와서 가꾸던 고추 뭐 이제 그런 야채들을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요. 또 나를 좀 지켜주어준다는,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우와.
일단 표정부터 달라져요. 여기 오면 표정부터 달라지고 뭐 족발 못 먹지만 여기서 뭐 생선 물리도록 먹어도 여기가 좋은가 봐요. 가장 좋은 세상 뭐 낙원이죠 뭐. 여기가 천국이다 니들의. 그치? 나는 제일 너희들하고 하고 싶었던 게 그런 백패킹이었거든. 근데 오늘 진짜 시간 내서 백패킹 왔다. 근데 너무 좋아. 자주 오자.